보트피싱 스마트하게 즐기자라는 주제로 킵스의 최운정 프로님의 발표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올해는 쉽게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그리고 보트쇼를 중점적으로 두다 보니까 보트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트를 관심 있어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낚시도 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보트피싱에 대한 주제로 정말 쉽게 스마트하게 즐기는 방법, 보트에 관해서, 낚시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순서는 처음에는 보트 기초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보트 엔진, 보트 전자 장비, 그리고 레저보트 안전 수칙,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보트의 기초 상식에 대한 건데요. 지금 많은 경기국제보트쇼에 정말 많은 보트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크게 나누기 쉽게 선외기와 선내기의 차이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쪽에 빨간 보트 보이시는 건 엔진이 뒤쪽으로 보이고 있죠. 아웃보드라고 해서 엔진이 선체의 바깥에 이렇게 장착이 돼 있는 걸 아웃보드, 우리나라 말로 선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낚싯배나 아니면 레저보트에도 좀 안쪽에 엔진이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인보드라는 이제 보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선내기라고 합니다. 인보드와 아웃보드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아웃보드는 엔진이 바깥에 거치가 돼 있어서 엔진 관리가 굉장히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 비용이 아래쪽 선내기보다 저렴해요.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조금 더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내기의 장점은 적은 마력으로도 보트 엔진의 추진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그만큼 연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는 각각의 소재에 따른 보트 구분하는 건데요. 일단은 가장 저렴한 가격에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 고무 보트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낚시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보트가 립보트라고 해서 콤비 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보이는 보트의 소재로서 가장 적합하다라고 해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FRP 보트가 이렇게 사진에 있는데요. 고무보트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거 튜브 아니야? 그냥 저거 구멍 뚫리면 어떻게 나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각각의 격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보트가 튜브, 애를 가지고 노는 물 위에 뜨고 있는 튜브 그런 게 아니라요. 각각 격실 구조로 나눠 있어서 한 군데에 바람이 빠지더라도 나머지에 바람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해요. 바다에 나가보면 가장 속력을 내서 와 저 위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보트 다 고무보트들이 그렇게 막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전하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4.9마력 이하의 엔진을 장착하고도 고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낚시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제일 좋냐 하면 수상 동력 레저 기구 면허가 없어도 4.9마력 엔진 이하는 끌 수가 있어요. 자격증이 없어도 배 운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레일링이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는 자동으로 바람을 넣고 빼고 해주는 기계들이 너무 저렴한 게 많이 나와서 순식간에 짧은 시간 안에 바람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콤비 보트. 우성 아이비에서 고무 보트를 만들고 있으니까 자세한 건 우성 아이비 부스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콤비 보트인데요. 에스텍 마린 거를 제가 지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장보고 트레일러와 장보고 보트로 되게 유명한 곳이긴 한데 이 콤비는 낚시인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보트예요. 왜냐하면 고무 보트의 안전성과 그리고 FRP의 장점을 모아놓은 거. 그래서 피칭과 롤링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 파도가 와도 탕탕 치는 그런 느낌이 적고, 그리고 안전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낚시인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를 해요. 그리고 가벼워서 일단 튜브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비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접이안 할 때, 그리고 옆에 가까이 붙어야 할 때 튜브로 인해서 외부 충격에 대한 파손률이 적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FRP 보트는요. 수지와 강화용 섬유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철보다 강하고 녹슬지도 않고, 그리고 가공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디자인, 크기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외관이 아름답고 매끈하고 이쁩니다. 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소재로 요즘에 또 각광받기 시작한 보트들이 있어요. PE보트와 알루미늄 보트입니다. PE보트는 로키마린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보트는 SDN에 부스에 가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요. PE보트의 장점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로 굉장히 튼튼하고 부력이 좋아요. 이 해머라고 하죠. 망치 큰 거 있죠. 그걸로 두드려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되게 플라스틱이라 깨지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강해요.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가볍기 때문에 플라스틱 되게 가볍잖아요. 그렇죠? 가볍기 때문에 저마력으로 고효율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연비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도 사실 알루미늄도 좋게 배정도 만들 정도면 굉장히 무겁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루미늄도 생각보다는 되게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저마력으로 운용도 가능하고 만약에 FRP가 90마력을 필요로 한다면 알루미늄은 60마력으로도 그 정도 연비를 낼 수 있어. 그 정도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의 장점은 충격에 강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어디 부딪혀도 그냥 손상은 찌그러지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또 장기간 되게 몇 년, 몇십 년을 사용해도 원형의 변화, 손상이 거의 변화나 이런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트만 있다고 이제 주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트 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다양한 엔진들이 있는데요. 이 보트 쇼장에서도 볼 수 있는 현대상공 모터스의 야마하 엔진, 그리고 SDN의 혼다, 에스텍 마린의 도어츠, 마린랜드의 머큐리가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다 수입 제품이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총판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부스들을 가시면 이 엔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레저보트는 아웃보드, 아까 말씀드린 선외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엔진들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데요. 큰 보트의 저마력을 올리면 엔진 효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보트마다 적정 마력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보트에 고마력의 엔진을 올리면 이 엔진 높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걸 올리면 주행 밸런스도 깨지고 굉장히 위험한 주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보트에 맞는 이 그 마력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저마력부터 여기 350마력까지 지금 사진에 보여주고 있죠. 이게 각각의 보트 크기에 따라서 엔진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나누면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4행정 4스트로크라는 엔진을 많이 사용하는데 기존에 2스트로크 그 2스트로크 2행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2행정은 파워는 좋아요. 힘은 좋습니다. 그런데 연료 소모량이 많아요. 그 연비가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엔진 오일을 따로 같이 혼합을 하든지 엔진 오일통에 따로 넣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록 요즘에 많이 사용해요. 포스트록 사행정은 파워는 조금 떨어져요. 근데 연비가 좋아요. 요새 연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포스트록은 연비가 되게 좋고 그리고 굉장히 엔진의 그 소리가 조용합니다. 조용한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포스트록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엔진 위쪽에 보시면 이 가장 첫 번째 야마하 엔진 보시면 앞에 손잡이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틸러 방식이에요. 틸러가 있고 그리고 컨트롤 레버로 이제 배 안에서 조종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민물보트 그 바다에서는 이 풋을 안 써요. 대부분 이 레버로 움직이는데 민물은 파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핫풋을 많이 씁니다. 발로 그 자동차랑 똑같이 발로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으로 엔진들이 나와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전기 선외기가 개발되었습니다. 바로 뒤편에 친환경 하이테크 특별관의 일렉트린이라는 업체에서 전기 엔진을 개발을 했어요. 네, 일렉트린. 네. 그게 이 전기 엔진은
지금 40마력에서 지금 180마력, 현재 여기는 115마력까지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180마력도 조만간은 출시한다고 듣긴 했는데 지금 이미 출시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관심 좀 가져주시라고. 전기 엔진은 지금 다양한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일렉트린 이 시리즈는 우리나라 엔진 제품입니다. 아까 전에는 다 수입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국내 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강연 끝나고 바로 뒤에 일렉트린으로 가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큐리는 미국 겁니다. 야마하, 혼다는 일본 거고. 네. 그리고 이 일렉트린 여기 이 시리즈는 우리나라 엔진입니다. 네. 제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80만 원 개발 중인 거죠. 네, 저도 얼마 전에 그렇게 들었는데 혹시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80마력은 개발 중이고 지금은 현재 115마력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미국 보트들은 이런 승선 인원과 이 무게를 실을 수 있는 무게를 이렇게 보트에 붙여놓지 않으면 보트들이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은 설명을 해드리는 게 모든 레저 보트에 승선 정원과 무게가 그 적정 무게가 다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는 6명, 정원이 6명, 그리고 800파운드 정도의 무게를 실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왼쪽, 이건 조금 작은 규모의 보트 같아요. 제가 볼 때 정원이 4명, 그리고 무게를 550파운드 정도를 실을 수 있는데 이 이상을 실으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트들도 승선 정원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알아두시고 그 이상을 타시면 좀 위험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경기국제 보트쇼와 항상 함께 하는데 저는 이게 이 프로그램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혹시 내가 지금 직업이 없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나 지금 직업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걸 지원. 저도 직업이 없어가지고. 아, 네, 네. 경기 해양 레저 인력 양성 센터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간단하게 보트를 가지고 계신 오너분들을 위한 짧은 교육도 있고요. 자, 자가 정비 이런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해상 엔진 테크니션 이거 직업 없는 분들 이 양성 과정은 50만 원의 교육비가 들어가지만 수료를 하면 50만 원을 다시 돌려드려요. 그렇지만 나한테 직업이 하나 생깁니다. 전문적인. 난 엔지니어야. 보트 엔진 전문 엔지니어가 되는 겁니다. 이거 꼭 좀 이 경기도에서 정말 이 해양레저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재까지 양성을 하고 있다는 점은 좀 집중해서 그리고 한 번쯤은 검색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사진 찍으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보트 수리. 네, 맞습니다. 보트 수리를 되게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드려요.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합니다. 그리고 새 엔진들을 선액이 선액의 모든 엔진들을 하나하나 분해 조립을 다 시켜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촬영을 가봤는데 정말 이 시스템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꼭 기억해두시고 한 번쯤은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전자장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보트 안에 보트와 이제 엔진이 있으면 안에 전자장비가 들어가죠. 필수는 아니에요. 사실 주행은 그 바다에서의 주행, 민물에서 주행은 나침판 하나 있어도 가능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면 육지가 나오는지만 있어도 주행은 가능하지만 안전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바로 GPS 플로터 어근 탐지기, 레이더, 무선통신장비, 항해 안전조차장비, 그리고 해상용 안테나 헤딩 센서가 있는데요. 이 많은 장비들이 있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고르면 되는데 우리 낚시인들에게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는 첫 번째 장비는 바로 GPS 플로터 어근 탐지기입니다. GPS 플로터 어근 탐지기. 지금까지 지금 보여주시는 화면은 2D 예전 방식이에요. 지금 이렇게 물고기처럼 뭐 갈매기처럼 이렇게 지나간 거 있죠? 이것들이 물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고기가 저렇게 형상화돼서 어탐기에 찍혀요. 지금 그리고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거는 그 우리나라 금호마린테크에서 수입하는 로렌스 어탐기인데요. 위성 지도와 그리고 바다 지도와 그리고 어탐기를 이렇게 분할해서 페이지 편집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대만 있어도 뭐 주행과 낚시가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 트렌드가 또
엄청난 최첨단 기술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좀 보면서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영상 한번 봐주세요. 이게 어탐기가 요즘엔 라이브 어탐기가 나왔습니다. 물고기의 사생활이 없어졌어요. 물고기가 어디 숨어 있는지, 어디서 어디로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나와 내 배에서 몇 미터 앞에 있는지까지 어탐기에 다 찍힙니다. 잘 보세요. 어탐기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지금 여기 채비 내려가는 거에서 채비 움직이는 거에서 거가 다 찍힙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와서 무는 것까지도 다 보여요. 이게 어탐기가 굉장한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배스 프로들은 배스 토너먼트 뛰는 사람들은 바닥 지형도 이렇게 바닥으로 다 봐요. 이게 지금 바닥 지형이에요. 여기 뭐가 있죠? 기물이 있죠? 뭐가 깔려 있죠? 네, 이게 어탐기로 다 표현이 됩니다. 바다는 최대 150m까지도 찍혀요. 엄청난 기술력입니다. 이게 바닥 지형이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물고기를 보면서 잡습니다. 이거 안 믿는 분들도 아직도 많아요. 저도 얼마 전에 강원도를 가서 애깅 낚시했는데 오징어까지 다 보입니다. 애기 내려가는 거에서부터 오징어가 애기 쪽으로 슬슬 오는 거, 그리고 애기를 덮치는 것까지 다 보고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낚시를 위주로 하는 보트 오너분들은 이 전자장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네, 너무 금호마린 홍보를 해드리는 것 같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가장 적합한 영상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금호마린의 로렌스 제품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금호마린 테크 부스에 가시면 또 자세하게 라이브 어탐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어떤 정도냐면 낚시인 분들이 보트를 신경을 쓰지 않아요. 고무보트가 무슨 상관이야? FRP 큰 거 뭐 필요 없어. 카약에 죄송합니다. 카약에 어탐기를 이렇게 달고. 지금 어탐기가 사실 가격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하나에 500만 원 정도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카약이 얼마일까요? 카약도 그 정도 금액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에 500이면 두 개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타고 있는 보트는 아무거나 상관없다. 나는 어탐기가 굉장히 중요해. 이거는 대회 뛰는 사람들의 세팅하는 겁니다. 나는 곧 죽어도 잡아야 된다. 물고기를 낚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타는 보트보다는 이 어탐기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하지만 꼭 탄 무언가 보트는 있어야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7분밖에 안 남았는데 상품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저 피싱 프로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네네. 그 국내 민물에서는 그 어디까지가 이제 그 엔진이 저 허용이 되고 뭐 이제 민물은 사실 네. 굉장히 예민해요. 대부분의 내수면은 민물이라고 하는 내수면은 동력을 이용한 낚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배스 프로 토너먼트를 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대회가 열리는 선수들에 한해서 아니면 그 주말에 한해서만 열어주는 곳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수면이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라 저도 함부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긴 어렵고 이따가 강연 끝나고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은근히 좀 열심히 준비를 하겠는데 모자랄까봐 걱정했는데 시간이 남을까봐 걱정했는데 혹시 그 민물에서는 네? 선내기를 제외한 보트는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동력을 이용한 건 다 안 됩니다. 가이드만 껴도 안 돼요. 아, 가이드도 안 되나요? 가이드도 안 됩니다. 그럼 노 주워서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노만 가능해요. 노. 아니면 이거 벨리 발로 이렇게 뭔지 알죠? 오리발 이런 거 됩니다. 그래서 붕어보트도 사실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불법이에요. 동력을 이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또 궁금한 건 이 엔진에 대한 궁금한 거는 다음에 끝나고 제가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아서 가장 중요합니다. 경기국제보트쇼. 이 보트쇼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두 레저인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 레저보트 안전수칙은 수상 레저 안전수칙과는 조금은 달라요. 읽어보시면 돼요. 바다 기상 및 수상 레저 활동 금지 구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다에 낚시를 레저보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다 바다가 뻥 뚫려 있는데 내가 저길 왜 못 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군사 지역도 있고요.
굉장히 금지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 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 수상 레저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원래는 먼바다 나갈 때는 꼭 해야 되고 근해는 안 해도 되는데 요즘은 낚시인들 모두가 이제 근해 나갈 때도 신고를 하자. 왜냐하면 사고는 먼바다에서만 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근해에서도 사고는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조난이나 이런 게 구해지려면 수상 레저 활동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 연락 수단을 확보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급하게 어디다 전화할지 모를 땐 이 어플 헤로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구조 요청까지 다 돼요. 한 번에. 내 위치까지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헤로드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레저보트 운항 전에 장비 점검. 왜 자동차는 매 정기 딱 기간이 있잖아요. 언제 되면 오일 갈아야 되고 얼마큼 타이어 마모되면 타이어 갈아야 되고. 근데 아직까지 보트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직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 점검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엔진 오일과 냉각수 이런 거 연료량들을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원 이내, 아까 말씀드린 정원이 있는데 그 이내에 꼭 탑승을 해주셔야 되고, 구명조끼 요즘 들어서 이렇게 옆으로 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멋들었다고, 저는 저 겁멋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감히 제가 나이가 은근히 좀 많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착용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구명조끼는 착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활동 후에 보팅을 나갔다 들어왔을 때 사후 점검, 그리고 계류 상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정박을 해놓다가도 바람이 많이 불거나 태풍이 오면 뒤집어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묶어놨는데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2시쯤에 제가 팸투어를 진행해요. 도슨트 투어를 진행하는데 사실 사전 신청 받은 분에 한해서만 진행을 하긴 하는데 같이 막 묻어서 같이 다녀도 돼요. 어떻게 알 거야? 나 들을 거야 하는데 보트쇼 안 돼! 나가세요 라고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그 업체들, 부스들, 대표님들 모시고 인터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겁니다. 그때 같이 함께 해주셔도 돼요. 저 사진은 되게 오래전 날씬 했을 때 저 사진이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쓸만한 게 없었어요. 제가 준비한 강연 내용은 이게 끝이고요.